언니, 뭐 봐? 드라마 보고 있어. 요즘 OTT로 봤는데 K-드라마 엄청 유명한다. 나도 K-드라마 좋아하는데 현대물도 좋은데 사기 되게 심부럽다고 할까? 그치. 헌기나 종이나 다 같은 동양문화권인데 보는 게좀 다르다. 맞아. 한복이랑 갓, 기와집 그런 거 너무 멋지지 않아? 멋지다. 그런 거 보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겠지? 경복궁. 맞아, 맞아. 왕이 살았던 궁궐? 내가 듣기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남에도 정통 항옥 너무 많다. 그쵸, 피디님? 내가 오늘 갈 곳이 오, 신나다. 항옥 마을에 가면 뭐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될 기분? 나도 이제 한 번도 못 봤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너무 궁금해요. 그럼 우리 그럼 얼른 가서 볼까요? 가자. 가자. 초동한 풍경이 있는 너와 나의 이야기 소풍 시즌 2. 오늘 몽골에서 온 친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풍 시즌 2를 함께 하게 된 몽골에서 온 헝거르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재밌게 놀자. 그래. 근데 여기 남개서원이래. 서원 뭔지 알아? 서원? 뭘까? 언니는 뭐라고 생각해? 우리 일단 들어가 보자. 그래, 들어가 보자. 찾아볼게. 함양에 자리한 남개서원이 오늘 첫 소풍지인데요. 한옥도 생소한데 서원이라고 하니까 이국에서 온두 유학생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늘 한옥의 멋과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서원이 뭘까요? 예, 여러분 지금 저 하시고 있는 일이 뭐예요? 저희 학생. 학생이다. 학생이죠. 네. 학생은 어디를 갑니까? 공부하려면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죠. 네. 이 서원이 바로 옛날에 학교예요. 사립학교. 원장님, 저희 아까 들어왔을 때 일두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 봤어요. 그 일두 선생님 누구세요? 일두 선생님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자님이 가르치는 학문을 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학이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해 간게 주자학, 성리학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주자학이나 성리학이 발달이 된 곳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에요. 그 조선의 성리학을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존경을 받던 분이 일두 정회장 선생이에요. 와.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했었나요? 옛날로 말하면 이제 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었어요. 네. 소위 말하면 그 한문학 시라든지 뭐 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주로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곳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서원 그 경례를 한번 구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원장님,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앉아 있는 곳 말이죠. 네. 처음에 들어오는 저기가 입구가 이제 풍경루라 해가지고 저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양쪽에 지금 이 있는 게 기숙사예요. 옛날 학생들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어. 그래서 요건 동쪽에 있다 해서 동제. 오늘 서쪽에 있다 해서 서재. 서재. 여기도 기숙사택인데 네. 여기는 학생들이 자는 기숙사고 네. 여기는 선생님들이 자는 기숙사라. 아하. 여기는 원장이 기거하는 곳이고 네. 이쪽은 교수님들이 대학으로 말하는 교수님들이 자는 곳이고 네. 여기가 명성당이라 해가지고 네. 여기는 자 학생들이 공부하던 강당이야. 여기서 여기서 수업을 해요? 공부라는 게. 그 열심히 공부해서 밝음을 추구하고 성실함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라는 뜻으로서 이름을 명성당이다 이렇게 지어놓은 여기가 배우는 여러분들이 배우나 강의실이라 여기가. 여기 강의실이라니. 여기서 그니까 공부하면 저도 엄청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연과 이렇게 가까우니까 네. 되게 집중도 잘 되고. 일단 여기 들어오는 입구 봤고 기숙사도 봤고 강당도 봤으니까 이제 사당에 한번 올라갈까요? 네. 자, 이쪽으로. 이쪽이요. 항상 오른쪽.
답답한 강의실보다는 바람이 살랑이고 새의 지저귐을 들을 수 있는 명성당에서 하는 공부가 더 기억에 남긴 할 것 같네요. 명성당 뒤쪽에는 사당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서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강당하고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이제 어른을 모시는 우리 서원을 대표하는 일두 정여창 선생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지역에 있는 선비들이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네. 가운데 있는 곳이 일두 선생님의 신주 네. 위패를 모셨던 곳이고 여기 양쪽의 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네. 가운데 문은 신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래가지고 사람은 저기를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만 저 문을 열어요. 그 일반적으로 여기 오면 여기 앞에서 향 피워놓고 참배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두 선생님 사던 곳이 어디냐고 궁금해했죠. 네. 바로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저 고개를 돌려보면은 바로 저기가 우리 개평마을이라 저곳에서 일두 선생님이 태어났고 저기에 살던 집이 있어요. 일두 선생님이 어떻게 그 살았고 환경도 좀 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서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희재 연봉 있네. 그니까. 희재 좋아해? 어, 나 희재 진짜 좋아해. 언니는 무슨 색 좋아해? 핑크색. 핑크색? 어, 핑크색 연모도 있잖아. 어, 그러네. 핑크색 연모도 여기, 여기 없어. 어. 다른 데도 있잖아. 노란 색깔 이것도 잘 어울린다. 어, 노란색도 예쁘다. 연모 있다. 파도 있네. 네파? 네파? 네파 아니야 이거? 네파 아닌 것 같아. 아니, 네파 같이 생겼어. 물에서. 그니까, 네파 같이 생겼어. 아, 우리 거기 산동성 네파 있는데 사람보다도 커. 네파가 사람보다 더 큰다고? 어. 피디도 모르지. 중국 대파는 잘 몰라도 개평마을은 잘 안답니다. 성리학의 대가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향인 개평마을은 함양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는데요. 두 사람도 이 고택을 보면 아마 한눈에 반하게 될걸요? 우리 개평마을에 왔는데 일두 고택이 어디 있는지 언니가 알아? 저기 있긴. 저기 있네. 어, 저기 있네? 일두 고택.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우리 지금 일두 고택 가는데 어떤 모습일까? 아니, 뭔가... 일단 다 이렇게 돌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건가?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내 생각에는 약간 아까 본 서원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빨리 가서 소개하고 싶다. 기대된다. 너무 기대돼. 우와, 여기 장난 아닌데 너무 좋은데? 좋아, 좋다. 거기 한 분 계시는데 혹시 집주인 아닌가? 집주인? 집주인이신가?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아, 저희 아까 남계 서원 갔다 왔는데요. 거기 정여찬 선생님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두 고택도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여기가 일두 정여찬 선생의 태어나신 생가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큰 건물이 사랑채라고 하는데 옛날에 남성들이 기거하는 것이에요, 사랑채는. 서침시처럼 여자들은 안채에서 구경하는데 앞에 보면 저기에 문헌세가라고 되어 있죠. 저 문헌세가는 일두 정여창의 시오 임금님이 내려주신 이름이 문헌공이에요. 그래서 문헌세가라고 되어 있고 뒤에 저기 보면 큰 글씨로 충효절이라고 적혀 있죠. 네. 예, 저게 이 집의 가운 같은 건데 네. 글씨체가 당태종의 글씨체를 필사했는 글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아녀자들이니까 안채로 가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채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옛날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남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성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 안채에 보시면 네. 굉장히 집이 아담하고 소박하죠. 네. 옛날 대관님 집치고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한 430년 된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우리 안채 한번 앉아볼까요? 네. 같이 앉아보세요. 네. 어느 분이 안방마님인지 제가 볼게요. 옛날 사랑채는 남성들이 기가하는 곳이고 네. 여기는 그
안방마님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네. 어느 분이 안방마님이신지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네. 옛날 안방마님이 하인을 부를 때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랬거든요. 네, 서침 씨부터. 여봐라 걔 아무것도 없느냐. 네, 한 것입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네. 오늘 안방마님은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발음이 정하겠잖아. 아 좋다. 발음 때문에.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옷을 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쿡쿡쿡쿡. 세탁기? 세탁기. 뭔가 이렇게 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거 아닐까요? 이게 절구라는 거예요. 절구. 옛날에 곡식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빻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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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쿵쿵 찌개면 돼요. 우와. 이렇게 하면 곡식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 습실 한번 해보세요. 네. 세게 하세요. 세게. 나무네. 재밌죠? 빨래 잘 될 것 같아요. 빨래가 무슨 세탁기, 수동 세탁기예요. 자동도 아니고. 그렇죠.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한옥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저희 한복 입어 와야 되는데요. 한복 없어서 그래요. 그냥, 네. 그냥 이대로 왔어요. 네. 한옥이 우리가 짧은 시간만 이걸 다 볼 수 없으니까 네. 구석구석구석 둘러보면서 네, 우리 한옥이 어떻다 하는 걸 한번 좀 더 느껴봤으면 좋겠고 네. 제하고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계서원과 개평마을을 둘러보면서 함양은 전통적인 고장이구나 생각했을 텐데요. 이번엔 확 뒤집어서 함양 속 가장 이국적인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네, 눈치채셨나요? 바로 와인이 익어가는 마을입니다. 향후과 와인? 동서양 만화네. 그니까. 언니 와인 좋아해? 오, 좋아하지. 그러면은 저기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가서 와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가 볼까? 오케이.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풍경이 되게 좋은데 어떤 곳이에요? 저희 이곳은 좀 특이한 곳이에요. 함양군 산모루 농사를 지으신 농가가 한 30여 농가가 있거든요. 그 산모루 지으신 농가에서 수확한 모루를 직접 저희가 수매를 해서 이곳에서 산모루 와인과 산모루 즙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벌써 기대가 되는데. 교수님, 저희 와인 보통 포도로 만들었는데 여기 산모루는 뭐예요? 산모루라는 거는 와일드 그레이프스라고 하는데 이 산모루가 동북아시아 쪽에서만 자생하는 야생 포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나는 포도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갱이가 훨씬 작고 알차고 짙은 보랏빛을 띠는 새콤달콤한 열매입니다. 여기 높이 있는데요. 저희 얼 때 좀 더워요. 그렇죠. 너무 많이 더우셨죠. 그러면 시원한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출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곳. 동굴 속에서는 칸칸이 무언가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에어컨 너무 세게 튼가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에어컨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바깥 온도가 너무 춥죠, 그죠? 네. 여기가 연중 항상 12도에서 한 14도 그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동굴입니다. 겨울에도 이 온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바깥 온도보다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바깥 온도보다 더 시원하고 그 이유가 저기 뒤쪽에 보이는 병에 들어있는 와인을 보관하기 위해서 네. 오롯이 와인을 저장하는 저장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판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하 동굴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면 이 동굴은 자연적으로 습도와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온도나 습도에 민감한 와인이 저장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 뭔가요?
아, 그렇죠. 여기 지금 네. 통들이 좀 신기하죠, 그죠? 어, 여기 있는 통들을 이제 오크통이라고 하는데 오크나무에서 이걸 제작한 오크통을 어,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수입을 했어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연도가 다 적혀 있거든요. 지금 저기 뒤에 아주 많이 숙성 중입니다. 와, 이거 다 와인병이네요. 선생님, 맞아요. 저희 아까부터 이런 질문 하려고 했어요. 네. 혹시 맛보기 잠깐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짐. 여기 있는 와인은 네. 특별히 어, 저희가 여러분들께 오늘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우와. 근데 요 와인만 먹으면은 좀 아쉽잖아요. 네. 어, 이 와인이 들어간 맛있는 음식과 오. 함께 페어링을 해서 네. 어,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 좋습니다. 네. 네. 너무 맛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따라오세요. 가장 기다렸을 시간이죠. 와인과 또 와인이 들어간 메뉴까지 두 사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와,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예. 그럼 와인부터 어. 한 잔. 이게 아마 수선도의 와인 것 같아. 맛있겠다. 몽고마로 건베이 어떻게 해? 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어, 톨러? 톨터? 톨러? 톨러? 응. 톨러? 톨러? 중국말로 그냥 그대로 깐베이. 깐베이? 어. 깐베이. 깐베이. 오, 세계국어로 했네. 맛있겠다. 오, 와, 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약간 신맛도 있고 달다. 어, 약간 먼저 신맛이 느껴지면서 달콤한 맛이 좀 느껴지고. 아까 여기부터 향이 계속 나와 있네요. 그래서 와, 이거 먹어보니까 좋다. 와인 그만 먹겠네. 식사하세요. 밥 먹자. 밥 먹자. 그래, 밥 먹자. 맛있겠다. 이거 함양에서. 항모로 만드는 스테이크인데 이거 흑돼지로 만들어 돈가스. 돈가스야?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둘 다? 먹어보자. 와, 맛있어?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치? 응. 그러면 돈가스도 먹어봐. 오늘 내가 먹어봐. 오케이. 오, 땡큐. 건배이. 그런 말도 있잖아. 응. 당신 눈동자의 건배. 어, 예. 언니가 뭐 몽골에 대한 궁금한 거 있어? 궁금한 거? 응. 도시 있는 거. 도시하고 시골 있잖아. 근데 시골은 사람들이 뭐 교통수단은 주로 뭐 해야 되나? 보통 시골에는 사람들 말을 타고 다니긴 해. 어. 말을 타고 아니면 뭐 오토바이, 차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옛날부터 거의 말을 타가지고.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말 타는 거 배워야 돼?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한 번씩은 다들 말을 타봤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도 어렸을 때 타보긴 했어. 나도 타본 적이 있어. 어, 있어? 하지만 그 넓은 지역 아니고 그냥 동물원? 아, 동물원. 한 바퀴만 담았어. 근데 무서워, 말이. 무서워. 엄청 높은 데 떨어질 것 같아. 뭔가 하면 이기는데. 나중에 한번 타봐. 어, 좋아. 어, 재밌을 것 같아. 어,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무섭긴 해. 어, 벌써 기대됐네. 어, 좀 무섭긴 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음료 한 잔. PPL 같은데 약간. 약간 PPL 같아. 광고. 광고. 광고 같아. 시원한 한 잔. 아, 오케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음료 한 잔. 함양에서 산 특별한 음료. 초봄 시즌 2 스페셜 특집. 예. 그래? 어떻지? 좋았다. 좋았어. 고마워. 광고 들어볼까요? 광고 들어볼까요? 큰 포부는 잠시 저 깊은 곳에 집어넣으시고요. 한여름 뜨거운 행군을 이어온 소풍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있답니다. 함께 즐겨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님이 여기가 좋은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저희 여기는 산모루 와인으로 발피로 푸는 조력장이거든요. 아, 네. 네. 요거 챙겨서 네. 앉으시면은 준비해 드릴게요. 네. 네. 정성껏 숙성시킨 와인으로 이번에는 조교를 할 시간, 향긋하게 피로를 풀어볼까요? 아까 많이 걸었어. 이렇게 해도 힐링이야. 고생했어. 완전 힐링돼. 아까 와인 먹었잖아? 먹고 이거 조교도 하고 오늘 예쁘게 푹 자고 내일 아침도 예쁜 나야. 언니도 아까 걸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발 이렇게 해가지고 와인도 완전 마시고 싶다고. 맞아. 원래 아까 이거 먹으려고 했어. 아이고. 보니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먹어도 안 돼요. 오늘도 힐링 성공. 소폰 시즌 도장.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다 처음 이렇게 와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제가 술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와인은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애인이 생기면 애인이랑 같이 오려고요. 완전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 오고 내일은 개말 준비해야죠. 할 수 있어. A+. A+. 오늘 새 친구랑 같이 만나고 조금 시작했을 때 조금 어색했지만 근데 너무 재밌게 놀았어. 고마워. 언니도 고마워. 너무 잘해줘서. 저희 아까 오전에서도 서원을 가봤잖아요. 거기서 좋은 기운을 받고 어제 스트레스 너무 받았거든요. 어제 사야 되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경치 너무 좋고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좋습니다. 헝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거 뭔지 알아? 뭔데? 마무리 해야지. 마무리? 그럼 마무리 잘 해야 집에 갈 수 있겠네. 그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떠나는 소풍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소풍에도 만나요.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샬리입니다. 소침 친구입니다. 저는 인도 사람입니다. So I will be talking about how I felt about when I saw the pictures of Jenny and other people going to different places, visiting there. As far as I know, she went to Hamyang, which is an under-explored city in Korea. Most of the people who come to Korea, they just know big cities like Seoul, Busan. But seeing the pictures, I realized that Hamyang itself is a very, very beautiful countryside. And seeing the pictures made me feel like, okay, I should also go there. And the wine looked amazing and the food too. And the nature, the view, the greenery is absolutely wonderful. So I wish that next time I can go there too, along with her probably. And I would encourage everyone who is watching this to go and visit Hamyang once and explore the city. Korea is a really beautiful country. And there are a lot of countrysides like that of Hamyang and other small cities which are not yet discovered by people. So yeah. That would be a good opportunity for everybody. Thank you. Thank you. 가장 한국적인 한옥이 있는 남계서원과 개평마을에서 가장 이국적인 와인마을까지 함양은 보면 볼수록 좋은 오랜 법 같은 소풍지였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두 사람의 인연도 오랫동안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길 응원할게요.